자, 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줌마 스타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볼륨 폭, 여기 보톡스 맞을 거예요. 이 부분들은 다 다운 시킬 거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문의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줌마는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줌마 스타일만 잘하셔도 샵의 매출이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아이롱으로 럭셔리하게, 일반 펌이나 어떤 디지털 세팅이나 직펌으로 표현이 못 되는 아이롱만의 그 독특한 예쁜 럭셔리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매니큐어를 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했던 모발이죠. 여기에 저는 오늘 P2? 네, P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두 펌프를 넣어서, 짧아서 두 펌프 넣었어요. 네, 두 펌프 넣어서 이렇게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합니다. 와우, 벌써 빠져나오죠, 매니큐어? 네,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할 거예요.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2차 연화 들어갈게요. 2차 연화는 피카의 P1 강곱슬 펌제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친 연화라 그러죠? 파워 스프닝이라 그래서 저는 밑에 베이스를 조금 약하게 깔지만 완전 정말로 진짜로 SS 결합을 끊기 위해서 강곱슬 펌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피카의 제품으로만 돼요. 네, 일반 제품으로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피카 제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1에다가 파워 한 펌프 하고요. 네, 오일 한 펌프를 제가 네 믹스했어요. 이렇게 따라서 잘 이렇게 믹서를 해주세요. 자, 열처리 10분을 했어요. 열처리 10분을 했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쏟아져 나오죠? 네, 매니큐어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곱슬 펌제를 이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도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눈기 반짝반짝 나죠? 네.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분만 방치하고요. 깨끗이 해서, 그러니까 담수 연화까지 해서 트리플 연화를 보는 거죠. 물에서, 샴푸실에서. 그렇게 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트리플 연화라 그래가지고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수 담수로 해서 연화까지 해서 트리플 연화를 끝냈어요. 그리고 나와서 지금 수분 조절을 했어요. 자, 고객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저한테 여쭤보는 게 밑에서부터 와인딩 들어가나요? 앞에서부터 와인딩 들어가나요? 하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환원제가 이제부터는 날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건조해서. 그러면 저는 가장 많이, 우리 줌마 스타일에서는 어디예요? 여기죠. 골든 포인트. 이 부분을 내가 가장 많이 표현하고 싶은 부분에 먼저 아이롱을 와인딩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줌마들은 어때요? 뿌리를 굉장히 많이 살려야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더블로 하면서 속성으로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자, 그리고 또 원장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슬라이스를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는 얇게, 길게 얇게 뜨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요, 그냥 보통 우리 와인딩 하지 그냥 두껍게 두껍게 떠도 상관없어요. 근데 포인트는, 머만들의 포인트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데는 슬라이스를 얇게 떠서 길게 뜨고 얇게 뜨기. 네, 그러면 어때요? 그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겠죠. 네. 근데 저는 맨 앞에 첫 번째 하는 이 부분은 조금 그냥 보통 우리 0.7 정도 떴어요. 자, 여기서 우리 피카에 13mm로 제가 더블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16mm로 같이 한번 네 하시고, 자, 속성이에요. 자, 그대로 수분 한번 날려주세요. 이렇게. 그러시고 딱 넣으신 다음에 네, 자, 이 부분에서 네,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회전시키면서 공회전. 자, 아이롱에서 머리가 딱 떨어질 정도 됐죠. 그러면 빼시면 돼요. 그럼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판넬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굉장히 가까우게 해서 원장님들이 조금 더 볼 수 있게, 자, 제가 가까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자, 13mm로 뿌리를 한번 이렇게 살려주세요. 45도, 글러브 45도 해서 눌러주시고 이렇게 빼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16mm 더블이에요. 네, 속성입니다.
잡으시고요. 쭉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넣으시고요. 네. 네, 이렇게. 네, 제가 지금 어때요? 슬라이스를 얇게 떴죠? 예, 그런 것도 원장님들 포인트예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슬라이스를 뜨려고 하지 말고 내가 포인트 주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얇게 뜨세요. 네. 자, 길게 쭉. 네. 됐죠? 그 다음에 잡으세요. 네. 그 다음에, 자. 피카 우리 회원 원장님들 보시고요. 많이 많이 활용해 보세요. 네. 자, 그리고 수분 건조하는 것도 이런데 전부 다 완전 건조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와인딩 할 부분만 네, 수분 건조하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이 와인딩 하는 동안 건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움직이시면 더 훨씬 더 편안하게 원장님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피카에 이 롱아이롱을 가지고 얼마나 제가 빨리 와인딩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와인딩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네. 일반 펌이나 디지털로는 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커트 친 그 각도대로 와인딩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강사님, 와인딩 몇 각도 어떻게 들어요? 하면은 보통 대답들이 90도 각도로 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커트한 그 각도, 원장님이 들고 친 그 커트 각도대로 와인딩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머리가 굉장히 럭셔리하면서 굉장히 예뻐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원장님들이 해보세요. 자.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13mm. 자, 13mm의 온도는 지금 제가 160도예요. 160도. 그래서 쭉 빼세요. 16mm는요. 180도라고 있습니다. 자, 잡으시고요. 수분 건조 한번 날렸죠? 엄청 빨리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자, 원장님들이 요 가마가 있죠. 요게 가마가 있으면 요게 갈라지죠. 그럴 때 우리 왜 모류 교정한다고 요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얇게 뜨세요. 네. 얇게 뜨세요. 얇게. 얇게 떠서 하시면 그 부분이 네. 더 열이 더 많이 이렇게 딱 닿으니까 어때요? 열로 해서 네. 그냥 그대로 아무리 있잖아요. 모류 교정한다고 해서 너매 기둥에다가 세워놓는 거는 웨이브 그 안 살아요. 예, 모류 교정한다고 해서 이게 가마가 없어진다? 예. 그날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네, 금방 가라앉습니다. 금방 벌어져요. 오히려 저처럼 얇게 떠서 하세요. 이런 가마 있는 부분에 원장님 모류 교정 어떻게 해요?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얇게 네, 피하지 마세요. 그냥 네, 이렇게 얇게 뜨세요. 피하지 마시고요. 얇게 떠서 그냥 저희가 그냥 하시면 네 굉장히 얇게 뜨죠. 네, 왜 얇게 뜨냐고 물어보시거든요. 네, 얇게 뜨는 게 예, 그 부분에 그리고 자 여기 지금 가마가 있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요. 지금 13mm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나요? 예, 자 13mm로 제가 와인딩 얇게 떠서 여기 자 머만들의 킥포인트입니다. 노하우예요. 우리 대표님께서 다 퍼주라 그래서 지금 다 퍼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여기 하나, 여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가마 있는 부분에. 굳이 원장님 이거를 애써서 뭐 모류 교정한다고 일로 꺾고 절로 꺾고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예. 그냥 얇게 떠서, 네,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쉬워 보이나요? 제가 피카를 만났을 때 와 했어요. 왜냐면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왜? 해보니까 엄청 쉽거든요. 네. 자 13mm. 자 이제부터는 어때요? 보통 슬라이스로 아마 제가 떴을 거예요. 그리고 16mm로 더블로 다시 한번 잡으시고 수분 조절하시고 네.
자. 원장님, 자, 보시면 원장님이, 아, 저게 파마가 저게 나오나 안 나오나, 이제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제가 했을 때 그 각도를 어떻게 잡나, 슬라이스를 어떻게 잡나, 수분은 어느 정도일까, 그거 판단하시면 돼요. 예, 파마가 나올까 안 나올까는 이제는 아니에요. 네. 네. 자, 이 부분,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우리 한 0.7 정도의 슬라이스로 그냥 편안하게 하셔가지고 그냥 와인딩 하시면 돼요. 근데, 자, 원장님들이 보시는 게 뭐예요? 네, 각도입니다. 커트 치는 각도가 있을 거예요. 원장님들이 이 커트, 이 고객님의 머리는 내가 어떻게 디자인할 거야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 각도대로 움직여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강사님, 저 각도 몰라요. 커트 특강 받으셔야죠. 그죠? 커트 특강 받으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요 정도까지만 제가 백바지가 아예 요 제가 포인트 주고 싶은 부분만 먼저 와인딩 끝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네이프 부분 이런 데는 꼬불꼬불 말면 올드해 보여요. 오히려 거기가 살포시 목선을 감싸주는 게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볼륨 매직기 가지고 예, 자 이렇게 쫙 피면서 감싸주게 끌럼 네 볼륨 매직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자. 네, 저는 이제 아이롱의 기본은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입니다. 우측에 자 우리 고객님이 페이스 라인에는 그냥 그렇게 많은 웨이브를 원치를 안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은 볼륨 매직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더 쉽겠죠. 자, 길게 네 이렇게 잡으세요. 피카의 장점이 뭐예요? 길게 잡는다.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네. 정말 갖고 싶었던 아이롱 기계를 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짧은 걸로는요 이 표현이 안 돼요. 이 파트를 이렇게 벌써 두 파트로 나눠야 되는데 그럴 동안 저는 어떻게 해요? 와인딩이 다 돼버린 거죠. 네, 자 정말 1시간 반 안에 와인딩이 끝나요? 그러시거든요. 네, 저 다 마무리해요. 네. 아이롱 쉽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네, 피카 제품 가지고 원만들 하는 대로 네 하시면 돼요. 그냥 네, 약에 있는 레시피대로 그대로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모발 진단이에요. 모발 진단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네, 약 쓰시면 되고 어렵게 하지 마세요. 네, 쉽게 네, 이런 부분은 뿌리 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얼굴이 커지죠. 머리가 커지죠. 우린 소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두가 되겠죠. 네. 자, 이런 데는 살짝 볼륨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좌측입니다. 좌측도. 자, 이 부분만 하나만 제가 13mm로 뿌리 살포시만 살릴게요. 네. 자,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16mm. 네. 제가 쓰는 게 보통 13, 16을 가지고 줌마 스타일 19까지 해서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13, 16은 거의 뿌리 살리는데 제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예, 빠글빠글하게 할 거면 어떡해요? 일반 파마 하시고 저처럼 예, 아이롱의 이 맛을 아시는 고객님들 있잖아요. 우리 눈높이를 바꿔야 되는 게 예, 빠그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볼륨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네, 볼륨 펌을 해드려야 돼요. 줌마 스타일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뿌리를 살리면서 볼륨만 빵 주시면 끝나요. 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벌써 끝났어요. 와인딩. 예. 나머지 부분은 그냥 볼륨 매직해 가지고 예, 빼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자리만 잡아서 이렇게 살포시 감싸주는 역할만 하시면 딱 됩니다. 쉽죠? 네. 자, 보시면 쉬워요, 원장님. 저 와인딩 다 끝났어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지금 샴푸하고 나왔거든요. 제가 사이쉐이 영양 샴푸를 샴푸하고요. 마스크로 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또 완전 건조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다 건조했어요.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이롱의 이머시다.
네, 이 맛이다. 네, 자, 완전 건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고객님은 저랑 한 20년 넘었죠? 네, 단골이세요. 근데 제가 어디를 가든지 다 따라오셔서 하세요. 네, 그만큼 아이롱이 멋있으니까. 네, 이게 자 봐보세요. 여기 아까 제가 슬라이스 얇게 떴더니 여기가 가마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커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볼륨을 주고 싶은 부분에는 제가 주고, 다운 시켜야 될 부분은 다운 시키고. 예쁘죠? 네, 자, 여기에만 포커스를 주세요. 중년 펌은 여기에다가만 포커스를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